그래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해운 출신에서 선박금융 쪽으로 넘어갔는데 좀 솔직하게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관하고요.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이 모든 사이클을 그 현업에서 현장에서 선박금융을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전통적으로 그 해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선박금융은 예전부터 그냥 후진국이었어요. 그 핵심에는 이제 가장 큰게그 순환보직이라는 폐해가 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수부 장관 시절에 이 해운업계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걸 도와주시려고 만드신 제도가 있어요. 그게 선박투자회사법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선박금융을 지원해주는 어떤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연구를 보내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그 연구 영역을 맡으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아니었어요. 비전문가들이 그냥 독일 KG 펀드 가서 브로셔 몇개 받아오고, 노르웨이 KS 펀드 가서 브로셔 몇개 받아오는 바람에 이 선박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생기긴 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불완전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한번 만들어지면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들 때잘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정확한 핵심을 짚고 뭘 고민을 하고 뭘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선박투자회사법이 나오면서 이 선박투자회사법을 이용해서 배를 대량으로 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이 기가 막힌 게그 껍데기 회사 거의 망해가던 현대상선이 배를 왕창 건조를 했는데 시황이 이렇게 됐어요. 건조한 배에 두 배, 세 배로 배 가격이 뛰고 운임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냥 쪼그라들듯 쪼그라들어서 오늘 내일 하던 현대상선이 갑자기 이게 알짜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차이나 이펙트죠. 중국이 수출국이었는데 수입국으로 이제 변신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원자재 수출을 다 끊어요. 그러면서 톤마일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국에서 물량을 갖고 오면 됐는데, 이게 중국이 막히니까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한 척으로 커버가 가능했던 게세 척, 다섯 척을 투입을 해도 그 납기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폭등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했죠, 이때. 그러면은 해운만 폭등을 했느냐? 금융 쪽 사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선박투자회사법이 딱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었어요.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선박투자회사에서 펀드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금리가 괜찮았어요. 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거 없이 펀드를 만들었어요. 원래 선투법을 만들 때 전문 인력을 6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운과 이쪽 시장을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 상품을 만들려고 그런 법이라든지 규제를 만들어 놨어요. 선박금융을 하려면 선박도 알아야 되고, 해운 시황도 알아야 되고, 국제법도 알아야 되고, 해상법도 알아야 되고, 해상보험도 알아야 되고, 금융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하시는 분이 막 쏟아져가지고 펀드를 찍어서 내요, 시장에. 상품을 보니까 겁이 나서 못 찌를 상품인데 마구잡으로 선박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딱 쏟아냅니다. 해운사들은 좋아했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돈 이용해서 선박 지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때 또 무슨 상황이 또 벌어졌냐면은 해운사들이 캐시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계좌에 캐시가 이렇게 쌓여요. 그럼 은행에서 갑자기 외화가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통장에 쌓이니까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희 배를 좀 살려고 하는데, 아, 배요? 예, 예, 대출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출이 너무 쉬워가지고 회원사들도 잘못했죠. 그 인플로이먼트도 없는데 그냥 배를 계속 사고 배가격에 청정지구로 띄우는데 금융 되니까 그냥 배를 무작정 삽니다. 사가지고 증권사들 넘쳤죠. 근데 여기 더 웃긴 게 예전에 굉장히 배고팠어요. 해운이 부강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살았습니다. 다 조심하고 배도 안 사고 발주도 안 하고 다 조심했어요. 조심하고 이제 딱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 번 딱 꺾이죠. 꺾이니까 야 이제 그 호황 다 끝났다. 이제 불황 대비해야 된다. 이런 모드로 딱 가다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새로운 세계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가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금융 지원을 하고 금융 서포트가 됐습니다. 해운 시장이 그냥 정상화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1억 불에 90% 100%씩 대출을 해줬는데 그 은행들 지금 갖고 있는 거 아직 잔액이 아웃스탠딩이 9천만 불, 9,500만 불 남았는데 배가격이 4천만 불, 5천만 불 돼 있어요. 벌써 빵꾸라고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은행이 기가 막힌 게 증권사하고 자산운용 은행들이 기가 막힌 게 막 싸질러 놓고 다 가요. 은행은 순환보직으로 다른 부서 실적 챙겨가지고 승진해가지고 가고 자산운용사 증권사는 인센티브 잔뜩 챙겨갖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선박은 부실남은 답이 없어요. 철녹슬죠. IMO 규정 바뀌죠. 이거는 시간 지나면 쇳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럼 스크랩 가격이나 제대로 잘 받으면 답이에요. 수명이 굉장히 짧다고요. 투자 수명이. 그래서 이거 땅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땅처럼 다 처리를 했어요. 원리금 유예해주고 지나가고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순환보직 해가지고 다른 데 발령날 때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부실이 터졌죠. 해운은 그래도 나아요. 조선업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은행은 이렇고 캐피탈 마켓 쪽은 그때 선박펀드 좋다고 다 왔어요. 금리도 좋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하니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답 나오는 펀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망조 펀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이 누가 있느냐. 부동산 담보대출 하다가 선박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펀드를 막 찍어내요. 막 찍어내고 그거 실적 채워갖고 인센티브 받고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옆에 자산운용이나 증권사 가고 그분들은 잘 살지만은 선박 펀드는 완전히 배를 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이미지 싹 망가뜨려 놓고 다 엉망진창 만들었는데 이걸 언제 또 다시 회복하냐고요.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해법이 아니에요. 정부가 지원하면 감사원 감사 들어오죠. 국회 감사 들어오죠. 그 담당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지원했다 부실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면책 준다고. 그게 면책 주면 뭐 그게 뭐 만능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뭐 모르고 제일 처음에 지원했다가도 그거 당하고 나면 이 기조가 다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루션은 가장 좋은 거는 캐피탈 마켓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금융은 안전하다. 선박펀드는 좋은 상품이다. 이거를 이미 배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박금융, 선박펀드가 굉장히 안전자산이고 좋은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순환보직을 못하게끔 해야 돼요. 외국계 은행 좀 봐보세요. 거기는 들어가면 처음부터 선박금융은 죽을 때까지 선박금융 해야 돼요. 순환보직을 하면 그 안에서 하죠. 벌크팀 같다, 탱커팀 같다, 자금 펀딩 같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다, 해상보험팀 같다. 그 안에서 도지 우리나라처럼 무슨
아파트 담보대출 갖다가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캐피탈 마켓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해운진흥공사든 해양금융공사든 만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기존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건드린다고 하면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그게 해운업에 도움이 되는 거지 있는 걸 싸그리 집합시켜 놓으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방안을 만들 때는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있는 돈인지 없는 돈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돈인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잘 생각을 해서 진짜 답 나오는 해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운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